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? 아, 원장님도 아이돌 좋아하시네요. 아, 이분이요? 이분 아이돌이었어요. 죄송합니다. 논란의 여지가. 아, 그래? 큰일 납니다. 아, 이분 배우 아니었나? 배우. 아, 지금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되게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안PD님이 말씀을 해주시더가지고 뭐지 하면서도 보고 있어요. 요즘 지금 팔자주름 패치 되게 유명하거든요. 검색순위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. 자. 이게 바로 이 제품이군요. 오, 그렇구나. 그렇지 않아도 이 팔자주름 패치를 써서 이 배우 육성재님께서 되게 유명, 원래 유명했지만 이 패치가 유명해졌다고?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. 그리고 도대체 뭔지.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또 이런 게 또 논문이 나와 있을까? 누군가 연구를 했을까? 근데 더 놀라운 게 누군가 연구한 사람이 있어. 그 사람들은 왜 연구한 거지? 이러면서. 그래서 제가 이 팔자주름 패치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, 그냥 광고 아닌가? 인스타 광고 막 하면 딱 낚이는 거 아니야? 그런데도 왠지 쓰고 싶은 이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으실 텐데, 실제로 논문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효과가 있어요. 이 패치가, 팔자주름 패치가 효과가 있는데, 그 혹시 왜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까요? 예, 궁금해요. 아, 궁금해요. 진짜요?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군요. 아, 저는 그런 거를 엄청 재밌어하는데 혹시 재미없어 하실까봐. 네,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,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되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붙이면 흡수를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보습제 발라놓고 뭐 랩을 한다거나 하면 그 눌러주는 힘으로 피부 속에 더 잘 들어가겠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아데노신이나 펩타이드 같은 그런 피부 탄력에 좋은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꼭 이 성분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 C, 비타민 A, 뭐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고, 또 어떤 패치를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. 패치 안에 되게 마이크로 다 작은 니들 같은 이게 바늘 같은 것들을 패치 안에 쫙 박아둬가지고 훨씬 이런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속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패치도 있고, 이런 패치들도 그냥 시중에 뭐 올리브영 같은데 그냥 살 수가 있거든요. 병원용이 아니고.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패치를 딱 붙였을 때 이런 뭔가 침이 박히는 듯한 느낌은 사실 없어요. 느낌은 없는데 살짝 붉어지는 게 좀 있어서 저는 이 니들형 패치는 사용해보지를 않았고, 그러니까 이런 약간 팩 같은 형식의 패치, 이런 패치는 유효 성분을 피부 속에 굉장히 잘 스며들게 해서 한번 사용을 했을 때 4시간에서 3일 정도 주름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찾았습니다. 첫 번째 원리는 피부에 좋은 성분을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해줄 수 있다. 이제 이게 있고요. 그럼 그런 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럼 성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스카치 테이프를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럼 뭐 성분 없어도 될까? 이거 좀 네. 이거 안 궁금하세요? 아니 뭐 제가 손으로 이렇게 꽉 뭐 그냥 이렇게 할 때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?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. 근데 심지어 그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.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돼요? 효과가 있습니다. 진짜? 네, 그냥 테이프로 붙여도. 그 원리는 뭐냐면 보톡스와 같은 원리예요. 보톡스의 원리가 뭐냐면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주름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가, 하나는 피부 노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, 한 가지가 근육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과 피부 노화 중에서 이 원리는 근육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건데, 그걸 피부과에서는 보톡스로 치료하는데, 이런 셀프케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멈추게 고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게 딱 이렇게 패치로 붙여놓는 건 거죠.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?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거를 30분 동안 붙여놓으면 주름이 15분 동안 사라져요. 그럼 유튜브 촬영 전에 30분 붙여놓으면 딱 유튜브 촬영 딱 그러니까 맞아. 네. 그러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. 그러면 30분 할 때마다 15분씩 추가되나? 그쵸? 15분 계속 그렇게 추가 될까? 뭐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1시간을 하나, 2시간을 하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.
그러니까 맥시멈 한 2시간 정도인 건 거죠. 2시간을 했을 때. 그래서 매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4주를 꾸준하게 써보게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주름의 개선의 효과가 2, 3시간 정도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만 보면 효과가 있는 것은 맞죠. 네. 근데 이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실 되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없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급할 때 쓰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네네네. 맞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배우 육성진님께서는 피부과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으실 거잖아요. 이제 계속 촬영하느라 바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전에 그걸 좀 해놓으면 한 몇 시간 정도는 그 주름이 좀 옅어지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,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막 보톡스 이런 거 시술하는 사람이잖아요. 네. 보톡스는 한 번 치료하면 6개월 동안 주름이 없어지는데 막 30분씩 뭐 4주 동안 막 한두 시간씩 계속 하는데 두세 시간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뭔가 저한테는 와닿 같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? 없는 걸까? 좀 약간 제 마음속으로는 퀘스천이었는데, 나름대로 이 논문이 그 평균 나이를 45세의 대상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이게 주름이 이미 전부 다 생겨버린 네. 그 나이 또래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, 정말 우리 배우님처럼 20대 후반부터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다. 왜냐하면 주름을 잘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, 특히 주무실 때 막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딱 이렇게 고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좀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저의 결론은 주름 패치는 일단 이미 생겨버린 주름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. 네. 그렇죠? 그런데 주름이 생기기 전에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과 시술과 비교해본다면 물론 효과는 미약하지만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.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겠고요. 그럼 이 패치를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, 이거는 정말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댓글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진짜 두 부류로 나뉘시는 것 같아요. 팔자주름도 예방할 수 있다니 이 패치가 너무 놀랍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, 여기 보면은 팔자주름 패치 있구나, 미약하니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당장 주문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. 근데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미리 생긴 주름 없앨 수 없고 예방 차원인 것 뿐인 거고 그냥 궁금했던 거고 계속 인스타 광고에 늘 낚이는 정도인 거다, 별로 효과 없으니까 나는 구매하지 않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은 팩트지만 이 팩트의 정도를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써보셨어요, 원장님? 저는 이미 보톡스 맞았기 때문에. 감사합니다.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, 원장님. 아, 그래요? 재밌으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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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또 재밌는 아이템으로 핫 아이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저는 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안피디님도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. 제가 그런 거는 되게 불이 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. 뭐가 핫한지는 잘 모르지만. 그래서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많이 공유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